이처럼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제주도는 뚜렷한 대책 없이 도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이 코로나19 재확산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파 속도를 숫자로 나타낸 제주 지역 감염 재생산 지수는 올해 초 4.23명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1명을 밑돌다 봄철 관광객이 늘어난 4월 중순부터 다시 1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1명이 1명 이상에게 바이러스를 다시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1명이 또 다른 1명이 또 다른 그 1명이 2명, 3명, 4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곧 재확산을 우려할 수 있는. 이번 주 들어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도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흘 동안 2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상당수가 제주 도민 사이 N차 감염 형태입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확진자 동선에 학원과 식당 등 일상생활 속 공간뿐만 아니라 밀집도가 높은 유흥업소 두 곳도 포함되며 확산 우려는 더 큽니다. 지금 최대한 좀 직원분들께서 오셨던 손님들까지 지금 다 좀 연락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왜냐하면 보통 손님들이 연락을 받고 온 손님들이라. 하지만 제주도는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 추가 방역 조치는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하루 1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올 경우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사라졌습니다. 확진자는 한두 명 줄여들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경제, 문화, 사회 참여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제한하는 그런 역효과가 있어서 봄 관광 성수기에 가정의 달을 맞아 모임도 잦아지기 쉬운 요즘. 결국 제주도에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 도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도내 3차 유행을 막을 유일한 길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